정치하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,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찾아뵙고 또 명복을 비는 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시점이고, 저도 정치하면서 천안함부터 영평 노포격전, 국가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곳에서 항상 저도 눈물이 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아픕니다. 몇 년 전에 이천에서 쿠팡 화재 사고 났을 때, 그때도 우리 김동익 소망령님을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짐했었는데, 오늘 저보다도 더 젊은 두 소방군 공무원을 떠나보내면서 정말 그 몇 년 사이에 정치권이 더 보탬이 된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, 다시 한번 또 다짐하게 됩니다.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또 개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, 또 유가족의 아픔이 매우 큰 것 같은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함께 슬퍼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우리 대표님, 대표님 아까 한동훈 위원장은 위험수당 인상 같은 대책을 말했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대책이나 위험수당 인상도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지만은,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고, 어떤 경찰 공무원도 어떤 소방 공무원도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근무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예전에 이천 쿠팡 사고 때도 보면은 뭐 화학 소방차라든지 여러 가지 조기 진압에 아주 유용한 장비들의 도입 같은 것들 다 이야기가 됐었지만은, 생명수당이나 아니면 위험수당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충분한 장비를 확충하고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이게 그때도 제가 다 들었던 얘기지만은, 연기 속에서 서로를 식별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, 그 다음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처우, 순직에 대한 그런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 저희가 진입하게 되면은 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,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오늘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. 예.